안녕하세요. 예, 69절 영어성경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예, keep 하면은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죠. 아, 계속 지켜라, 계속 유지해라. This book of the law. 자, 여기까지가 이 책, 율법, the law, 대문자죠. 그 율법 책입니다. 그러니까 북도 이렇게 대문자를 쓴거 보면은, law도 대문자로 썼죠. 그 율법 책, 하나님 말씀을 always, 항상, on your lips, 내 입술에 항상, 율법 책을, 하나님 말씀을 유지해라, 지켜라. 여기서는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했죠.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자,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is book of the law겠죠? 율법책을 meditate 하는 그것을 항상 묵상하라 그죠? 언제? day and night 밤낮으로 밤낮으로 항상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주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콤마 찍고 so that 자, so that may 하면 너무 하도록 뭐할할수 있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내가 be careful, 조심할 수 있도록.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 자, 그 written이 과거분사로 everything을 꾸밉니다.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to do, 할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키는데, 행하는데 유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하고,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지키라.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you will be prosperous. 이제 prosperous 하면은 보면은 이제 평탄하게 된다, 번창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and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자, 이게 이 말씀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번창하고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예,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